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요즘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전기차를 살지 내연기관차를 살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2년 전기차 보급률은 2021년에 비해 무려 73%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들 중에서 eGMP 플랫폼, 즉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된 전기차들은 모두 다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초고속 충전이란 350kW급 출력으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되는 충전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마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전기차 오너분들은 이피트 충전소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초고속 충전소인 이피트는 1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다양한 지역에 이피트 충전소가 개소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세종시에도 이피트 충전소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제네시스 GV60을 타고 세종국립수목원에 위치한 이피트 충전소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작년 상반기 동안 약 2,400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었고 충전기는 1,400대 이상 등록되었는데요. 이는 전기차 1.7대당 충전기 한 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충전기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충전 인프라는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대부분 완속 충전기이다 보니 급속 충전소는 조금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 개소 소식이 더욱 반갑게 들리는 이유이며 800V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 DC 콤보 지원 차량이라면 이피트에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종국립수목원을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및 당진 영덕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빠른 시간 내 충전해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전기차 오너분들께서는 집에서는 집밥, 즉 완속 충전으로 충전하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시거나 장거리 여행하실 때만 급속 충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세종국립수목원의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전기차 오너분들이나 영업용으로 전기차를 타고 장거리를 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의 개소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꼭 장거리를 주행하는 전기차 오너분들이 아니더라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오너분들이나 세종청사에 근무하시는 전기차 오너분들의 수요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죠. 지금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 충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대의 충전기가 있는데요.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 충전소의 운영 시간은 24시간 동안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밤낮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충전 시 주차비를 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그런 주차장도 있는데요.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 같은 경우 주차비가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을 방문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에 세종시 연기면 수목원로 136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 A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진입 경로도 아주 편하게 돼 있어서요. 찾으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이번엔 직접 제네시스 GV60을 초고속 충전기를 통해 충전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800V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 DC 콤보 지원 차량이면 모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네시스 GV60의 충전량은 29%로 총 주행 가능 거리는 131km입니다. 29%의 충전을 시작했을 때 몇 분 만에 몇 퍼센트까지 충전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GV60의 시동을 끄고 충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기의 충전기가 있고요. 먼저 충전구는 터치해서 열 수가 있죠. 그리고 급속, 초고속 충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건 미리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NC 충전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일반 충전과 PNC 충전이 있는데 PNC 충전은 플러그 앤 차지라고 해서 별도의 과정 없이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피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플러그를 차량이랑 연결을 해놔야 PNC 충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꽂기만 하면 내가 미리 등록해놨던 카드를 통해서 요금이 지불이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피트 충전소 이용 시에는 회원 가입을 통해 충전하면 훨씬 더 금액적인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고객 대상 적용되는 프라임 회원은 초고속 340원, 급속 310원이며 일반 회원은 초고속 510원, 급속 410원입니다. 확실히 회원으로 충전하는 게 더 저렴하고요. GV60 차량은 프라임 회원이 적용되니 저는 가장 저렴한 프라임 회원 요금으로 충전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PNC 충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PNC 충전 누르면
차량에 커넥터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 달라고 나옵니다. 1000W 충전량으로 충전됩니다. 그러면 바로 꽂아서 충전해 볼게요. 커넥터가 연결 중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돼요.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PNC 충전은 진짜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충전 시간은 1시 58분입니다. 1시 58분에 충전을 시작했고 몇 분 만에 몇 퍼센트가 충전됐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전 준비 중입니다. 80%까지 충전이 됐고요. 이제 충전 케이블을 빼고 다시 꽂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요. 저도 지금 차량 안에서 그냥 제 볼일을 보면서 기다렸거든요. 수목원 안을 갔다 오면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차 안에서 저처럼 간단한 일을 하면서 대기하기에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충전도 마쳤고 배터리도 많아졌는데요. 제가 세종시까지 왔으니까 또 그냥 가긴 아쉽잖아요. 세종시 아주 핫한 카페를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60을 타고 핫한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께 핫한 카페도 소개해드리고 어떤 메뉴들이 맛있는지도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수목원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빈스텔라라는 카페였습니다. 제네시스 GV70 옆에 주차했는데 카페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핫하더라고요. 뷰도 좋고 카페 음식도 맛있다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카페 한번 보여드리면 카페도 엄청 멋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종 수목원 오신 분들 한 15분 거리에 있으니까 이 빈스텔라 카페도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장도 되게 넓거든요. 한 20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세종국립수목원에 개소한 이피트 충전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또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 최초로 충전하게 되어 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분들이나 세종시를 거쳐서 가시는 장거리 전기차 오너분들께 세종국립수목원 이피트 개소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이피트 충전소를 더욱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전기차를 타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